여러분, 저 오늘 이 달리는 커피 샌드위치 주문했어요. 이거는 케이준 치킨 샌드위치, 그리고 이거는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예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진짜 채소가 많고 엄청 두껍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 케이준은 살짝 매콤한 소스가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마스크팩을 하고 이제 운동 끝나고 와서 씻었는데, 이거는 최근에 선물 받은 에이솔루션 아크네 클리어 어성초 토너 패드거든요. 이게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케어하는 진짜 트러블 케어라고 해서 모공 청소하는 용으로 나온 스킨 토너 패드인데, 요즘 제가 여기 여드름이 좀 이렇게 나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생리해서 그런지 좀 턱에 잘 나네요. 이게 엄청 크게 났어요. 그리고 제가 좀 생리를 하면은 가끔 이렇게 턱에 날 때도 있긴 한데, 또 식단을 좀잘할 때는, 밀가루 같은 걸좀덜 먹을 때는 안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식단을 좀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살도 좀 솔직히 찌고 여드름도 좀난 상태예요. 다이어트를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너무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원래 제 계획이 이번 여름 되기 전에 많이 빼진 않더라도 한 2kg? 제 원래 몸무게 정도에서 2kg 정도만 빼고, 말이 2kg지 한 지방만 2kg를 빼는 거라서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운동도 식단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지만,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하루 이틀 되게 좀 열심히 하다가 다음날 또 아예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몸무게도 뭐 49kg? 건강한 몸무게긴 한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과 다르게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식단도 그냥 안 하고 아무 음식이나 마구잡이로 먹다 보니까 근육이 붙는 느낌이 아니고 지방으로만 살이 찐것 같아서 되게 몸이 예전과 다르게 무겁고 처지고 둔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옷 입을 때도 불편하고 제가 되게 뭔가 건강하지 않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게 몸무게가 느는 거는 둘째치고 또 몸이 안 좋다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8월 한 달은 제 원래 루틴으로 이렇게 돌려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좀 건강하게 보내야 할것 같아요. 8월 이후에도 당연히 먹을 땐 먹더라도 최대한 이제는 또 건강하게 할수 있도록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핑계를 대면서 너무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안 했어요. 막 약속 핑계, 아프다는 핑계,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미래에 제가 고생을 하게 됐네요. 어머님이 주신 건데 웨슬리 퍼펙트 에멀전이에요. 다쓴거 바르고 이제 아무튼 저는 이제 머리 말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빠 건 좀 넘치네. 단호박 크림 파스타. 여러분, 저 피자 이거 다 구웠는데 이거 단호박 피자부터 먹어보려고요. 피자 꺼내다가 화상 입어가지고, 근데 장갑을 끼고 피자를 꺼냈는데 그 장갑이 물에 젖어 있어가지고 뜨거운 오븐을 딱 만지니까 바로 화상 입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걸 한 30분간 흐르는 물에 담갔다가 지금은 좀 괜찮아요. 치기 전에 화상용 거 오빠가 발라줘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니까.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랐어. 피자는 살짝 다시 데웠어요. 너무 식어가지고. 고생했다. 응. 이거 콤부차. 맛있을 것 같아요. 꿀 뿌려가지고 완전 반짝반짝해요. 꿀 더 뿌려도 됐겠다. 단호박이 많이 안 달아서.
좀 담백한 맛이에요. 이거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겠다. 우리 엄마 아빠도. 왜냐면 많이 안 달아서. 네가 만든 건 다 좋아하지. 오빠 뭐가 더 맛있어? 새우 피자? 응. 그럴 것 같았어. 딱 이게 피자 정석이라서. 저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그냥 피자 같아요. 전에 또띠아 피자는 동생들한테도 자주 해줬었는데. 끝에가 바삭바삭하니까 맛있어요. 맛있어? 팥소스 괜찮아? 응. 괜찮지? Black and white.